여러분 미칠 것 같은 고민 다들 있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그 고민 우리 모두의 것이니까요. 김태형 상담소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게 몇 년간 입에 붙었던 네. 청취실현 극복방송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버렸네. 네. 오늘 첫 순서는 김태형 선생님의 신간이 나왔습니다. 네.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라는 책이고요. 간단히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뭐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정말 많은 일들이 저러 벌어지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네. 사랑한다 그러면서 괴롭히고 사랑한다 그러면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사랑에 대한 얘기를 좀 하는데 그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잘 못하거나 사랑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다 개인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어요. 뭐 정신 건강이 안 좋네, 뭐 하는 식으로. 하지만 저는 여기서 사랑을 우리가 못하는 세상이 된 것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사회와 관련이 있다. 사회가 사랑을 하지 못하게 차단하고 방해하는 그런 작용을 한다 하는 측면에서 사랑을 좀 다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사랑은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 네. 그래서 진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필요한 책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사랑하는 방식을 보니까 서로 때리면서 사랑을 하더라고요. 때려줘야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애들도 있어요. 가끔 그런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지금 현 시대에 맞는 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많이 사서 읽어주시고요. 뭐 저희가 이제 특별 또 공개 강연 뭐 이런 거 좀 신간 출판 기념회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의 얘기는 안 했고요. 합의된 바 없는. 네,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 중입니다. 네, 오늘 보시면은 스튜디오가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네, 그동안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네. 셋이서 방송했었는데 조금 그럴듯하죠? 네. 네, 괜찮으시죠? 네, 쾌적하고 좋은데 좀 멀어지니까 또. 네. 아, 그때는 막 네. 움직이면 부딪혔어요. 서로 소리 내고. 네. 맞아요. 막 다리를 못 꼬을 지경이었어요. 소리 낸다고 뭐라 하고 막.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의 그 많은 시청으로 인해서 저희가 스튜디오도 옮길 수 있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 많이 보내주시고요.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요새 사연이 지금 한 대여섯 개 정도 있더라고요, 아직. 네. 네, 그래서 지금 보내주시면은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많이 사연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지난주 방송 댓글 소개하겠습니다. 아파 손목님, 김태형 소장님 집에서 방송하는 것 같네요. 네. 네. 뭐 책상 아래를 보시면 더 집에서 방송하는 느낌을 아실 텐데 보여드릴 수가 없네요. 또 매력이잖아요. 그런 네. 부분이. 네. 네, 라마다 르네상스 줄리님. 김태형 심리학자의 해석을 듣다 보면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사회개혁, 정치개혁 같은 본질적인 해결책으로 향하니 항상 머리가 한층 더 깨어나는 느낌입니다. 해주셨어요. 네, 좋습니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굿굿님, 왜 이재명은 수박을 안 치고 사이다를 보이지 않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도 그렇게 발언했죠. 통합으로 가야 된다. 분열하면 안 된다. 요즘에 지금 이낙연 출당 뭐 청원도 올라오고 굉장히 갈등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은데 왜 사이다로 하지 않는 것 같은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죠. 뭐 당내 반발 뭐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그 수박들하고 전쟁을 해결하기보다는 계속 품어 안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데 네. 그게 약간 뭐 심리적으로 그런 것도 있을까요? 제가 예전에 책에서 쓴 게 있어요. 2017년에.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회생활에서 실패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재명의 아버지가 좀 그런 케이스죠. 그리고 계속 아버지가 반대를 했잖아요. 이걸 뭘 하든 간에 공부든 뭐든 간에 해서 아버지의 지지가 굉장히 취약한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럴 경우에 가장 크게 나타나는 문제가 나중에 판이 커지잖아요. 그럴수록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전투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그 두 가지가 충족된 사람은 판이 커질수록 전투력이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대통령 선택의 심리학에 그 대목이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게 미지수다. 그걸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극복할 수 있을지 이런 점이 마지막으로 좀 걱정이다 이런 얘기 썼었는데 심리적으로 보면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아니면은 지금 워낙 주변에 포위 세력이 강하고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계속 그런 미온적인 행동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저는 심리적 요인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극복을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게 좀 있으면은 어떤 마음을 좀 갖고 아니 왜냐면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 너무 답답하실 것 같거든요. 물론 저도 이제 지지는 합니다만 저런 한계 지점에 대해서는 그냥 인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환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책 한 번 읽는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상담하시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아 내가 그런 것 때문에 이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갑자기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꽤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건데 뭐 그래도 현재로서 당장 필요한 조언이라면 그것 때문에 혹시 이렇게 주저하나 아니면 뭐 다른 내 안의 원인이 뭘까 도대체 두려움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여지거든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걸 빨리 파악하고 맞서 싸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것 때문에 국가대사를 말한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뭔가 아버지를 대신할 만한 든든함을 좀 국민들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 얘기를 계속 해왔었는데요. 이제 그것만으로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 아니냐. 인내장막 같은 것도 큰 문제인 것 같고요. 대표가 되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주변에 그 이재명 대표를 얼마나 죽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합니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통합을 해서 그 마음을 설득시켜가지고 같이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선생님은 이제 주구장창 얘기하셨겠지만, 그 사람들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은 설득 당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시간이라도 언젠가는 칼 꽂을 사람 등에.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게, 수박들만 그런다. 그러니까 비명계만 그럴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친명계 안에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압박을 주고 있을 텐데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큰 정치인이 되기엔 좀 어려울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국민들이 그래도 기대를 걸고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 이재명 대표도 살아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 댓글도 좀 비슷한 댓글인데요. 네. 남희키님. 이재명 대표를 열렬히 지지하는 한 사람으로 조금씩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개판으로 돌고 있는 정치 상황에서 뭔가 확실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가 되었는데 눈치만 보는 것 같아서 답답합니다. 같은 의견이시죠? 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다 큰 뜻이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좀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재명 대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우리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사회분석 할 게 많습니다. 또 최근에 사건들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사회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산 엑스포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압도적인 표차였죠. 그런데 윤석열이 이와 관련해서 대국민 담화를 이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엑스포 유치를 총지휘하고 책임을 진 대통령으로서 우리 부산 시민을 비롯한 우리 국민 여러분께 실망시켜 드린 것에 대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문장 좀 끊어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한 문장이 너무 길어. 예측이 많이 빗나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부 저의 부족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취임 후 첫 사과를 하는 네.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 당연히 거짓말이겠지만 윤석열이 왜 이 사안에는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를 했는지 이게 궁금하더라고요. 이번 사건은 아무 일 없이 넘어가기에는 또 뻔뻔하게 굴기에는 너무 큰 사건이다. 너무 큰 사건이에요. 너무 치명적인 실패죠. 왜냐하면 최선을 다해보겠다 이렇게 임한 게 아니고 이길 수 있다고 큰 소리 빵빵 쳤고 해외에 무지하게 돌아다니면서 나갈 때마다 물어보면 엑스포 유치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한동훈은 엑스포 유치하러 법무부 장관이 몰타랑 뭐 안 돌아? 몰타하고 안 모시게 하고 갔어요. 네, 네. 근데 그 두 나라가 딴 데 찍었다 그러대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여기에 거의 사활을 걸었던 거죠. 이걸로 뭔가 반전을 만들려고 했던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엑스포에 대해서도 뭐 서울에 버스에까지 홍보물을 붙이고 비행기 안에 도배하고 이런 짓을 했는데 실패했잖아요. 게다가 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얘기한 게 아니고 역전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뭐 박빙이다 계속 이렇게 뻥을 쳤는데 결과는 너무나 처참하게 벌어져 버리니까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두 가지 사건이 최근에 윤석열한테 큰 충격을 준 거라고 보이는데 하나는 보궐선거 김태호를 내세워서 폭망한 보궐선거 강서구 또 하나가 바로 이 엑스포입니다. 이렇게 두 번의
커다란 어떤 참담한 실패 이런 걸 했을 때 이거는 그냥 넘어가기 힘들겠다 생각했을 것 같아요. 윤석열이 항상 그 버티는 사람은 아니에요.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사과를 하긴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추미애 전 장관님이 쓰신 그 장알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네. 그 제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보는 중인데. 네. 방송하셔야 되나 보네요. 네. 네. 물어볼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게 있어. 아니 물어보는 게 잡혀 있어서 네. 읽고 있는데 윤석열이 그 검찰총장 시절에 많이 부딪혔잖아요. 네. 근데 궁지에 몰려서 도저히 안 되면 사과를 합니다. 보니까 거기서도. 실제 있구나. 네, 받아들여요. 네. 그리고 사과도 하고. 근데 항상 패턴이 어떠냐면 역공을 해요. 그 다음에. 사과한 다음에? 예, 네, 더 큰 반격을 준비해요. 열받아가지고. 이거 어떻게든 이거 판을 뒤엎겠다 다시. 이런 거죠. 잊혀질 만큼. 사과가 네, 잊혀질 그러니까 만큼. 반복적이에요. 네. 밀리면, 어느 정도 밀리면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이고 잠깐. 네. 뭐 그런 대목도 나오거든요. 네. 충격받은 모습을 보였다라든가 뭐. 좀 미안해 미안해 하는 건 아니고 진짜 미안한 건 아니고 미안한 척 하는 거겠죠. 강서구청장 그 보궐선거 때도 충격 받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는 꼭 역공을 하더라. 그게 보니까 그 책을 읽어보니까 패턴이더만요. 윤석열의 패턴. 그래서 제가 계속 그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런 짓을 할 때 이렇게 갑자기 사과를 할 때는 더 나쁜 짓을 하려고 저는 이런 걸 하는 거다라는 얘기 계속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게 패턴으로 과거에 나와요. 그 책에. 그래서 아마 일단 사과를 하고 나서 강력한 역공을 준비하고 있지 않겠냐. 판을 뒤집어 엎을.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상되시는 게 있으세요? 이 판을 어떻게 뒤집어 엎죠? 정치 공작밖에 없는데 이거 좋은 방법은 그 소프트한 방법은. 근데 사실 지금 만만치 않잖아요. 그것도. 네. 낙엽이 움직이고 뭐 이러긴 하지만.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전쟁 아니겠습니까? 전쟁. 네, 공안 통치와 전쟁을 쌍으로 이제 묶어서 그런 거를 한번 구상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거 결과를 봤을 때 가짜뉴스라고 몰고 갈 수도 없고 사실 정말 뼈가 나와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더 변명할 네. 여지가 없다고 생각했겠네요.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너 이거 잘못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표를 아예 안 보여줬을 거 아니 119대 뭐 60인데 사실은 뭐 29라 그래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요. 그런 식의 변명이 안 먹히는 참패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사과를 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싸우다가 그럴 수는 있는데 되게 가장 의아했던 점이 완전히 전 세계가 모두 사우디가 될 거다라고 예상했는데 윤석열은 몰랐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투표 직전까지 정부 내에서 1차 투표에서 70표 정도 얻을 거라고 예상을 했다고 해요. 이게 보고까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1차 투표에서 떨어진다고 본 사람은 그 정부 내에서는 아무도 없었다는 건데요. 정부 고위 관계자는 사우디가 유리하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 압도적일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고 해요. 윤석열에게 제대로 된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 매번 이렇게 예상을 뒤엎고 이렇게 분위기를 모르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윤석열이 이번에 이거 한 번 사고 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똑같은 일을 반복할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의 흐름은 저희가 많이 얘기했지만 미국 중심의 일극 체제가 종말을 구하고 다국화 시대, 반제국주의를 표방하는 다국화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사실 넘어왔어요. 그걸 보여주는 게 우크라이나 전 대표적으로 우크라이나 전 그다음에 브릭스 같은 나라들의 움직임 아니겠습니까? 아프리카에서의 뭐 반제국주의 쿠데타라든가 이 흐름이 세계를 지배하기 때문에 세계 사람들이 대략 이 흐름을 타고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 미국 말을 일방적으로 들을 이유도 없고 미국을 추종해서 이익 볼 게 없다. 따라서 이제 미국의 손에서 벗어나서 제국주의 체제에서 벗어나서 각자 국익을 추구하자. 하는 게 시대적 추세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그러면 이런 나라들이 다른 나라를 볼 때의 기준도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거죠. 예전에는 미국 똘마니 하면 이제 무서워한다든가 아니면 좋게 본다든가 네. 뭐 이랬을 텐데 이제는 제일 싫어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우디가 지금 또 친미 국가에서 벗어났죠. 방미를 벗어난 거잖아요. 벗어났죠. 네. 사우디는 흐름을 잘 탔죠. 이 흐름을 보고 야, 이제 미국 쫓아다니다가는 망하겠다. 이제 벗어나야지. 그렇게 해서 미국이 손에서 벗어나서 이란과 수교를 해버리고 브릭스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을 세계 사람들이 봤을 때 한국은 여전히 미국의 망해가는 미국의 뒷공문이나 쫓아다니는 미국의 똘마니 국가 정도로 생각을 했을 것이고
사우디는 오히려 아 이제 미국에도 맞서면서 당당하게 국익을 추구하는 다흑화 세계의 한 일원으로 이제 이해를 하지 않았겠어요? 예. 네. 네. 그러니까 마치 예전에 비동맹 운동이 한참 불붙었을 때의 분위기랑도 비슷하다고 보여져요. 그 당시에 북쪽은 비동맹 국가에 영향을 상당히 미쳤죠. 가입해서. 남쪽이 참가 신청, 가입 신청을 했다 거부당했습니다. 미국 식민지라고. 아, 비동맹 국가에 네. 가입 신청한 적이 있었어요? 비동맹 운동에. 아. 박재희가 들어가고 싶어서. 아, 진짜요? 들어가겠다는 네. 것도 좀 신기하긴 하네요. 근데 그 당시에 비동맹 국가에서는 너희들은 군사 주권도 없고 미국 식민지 아이고. 아니냐. 이거 네. 들어올 자격이 없다. 네. 대미 추정 국가 아니냐. 그래서 못 들어오겠어요. 그래서 비동맹 운동에서는 북쪽이 훨씬 더 강한 영향력을 발휘했었죠. 남쪽은 아예 끼지도 못했고. 네, 지금 얼추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러네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한국. 전 세계가 좀 그렇다는 거죠. 네, 전 세계가. 그러니까 한국은 저거는 껴주면 안 되는 미국의 하수인. 게다가 윤석열이 다니면서 아랍에미리트에 가서는 너희들 저건 이란이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스라엘 전쟁, 팔레스타인 전쟁 터지자마자 이스라엘 전폭 지지한 발언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세계 사람들이. 야, 저 미지의 똘마니 저거. 네. 돈 많다고 막 돈지랄이나 하고. 졸부 국가다, 쟤네들은. 돈만 많지 미국의 개다. 이런 생각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누적되면서 사실상 윤석열은 고립됐다, 외교적으로.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반면에 사우디는 인기를 좀 회복한. 네. 옛날에 그 친미 국가라는 오명을 벗고 인기를 좀 회복한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전 세계에서 앞으로 이 외교적인 어떤 대결이 벌어지면 거의 이 구도가 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망해가는 제국주의 진영대 소수죠, 소수. 러시아 북중러를 중심으로 한 브릭스를 중심으로 한 반제 다국화 진영이 계속 충돌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유엔도 보면 계속 이런 표결이 치러진단 말이에요. 유엔 안에서. 유엔 안에서.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스라엘 전격 휴전 안 냈을 때 그걸 반대한 국가 14개국밖에 안 나왔습니다. 미국, 뭐, 캐나다, 몇몇, 미국 똘마니 국가들, 네. 14개. 그러니까 미국의 영향력이 그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러시아 제재도 40개국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국가들은 미국 편을 이제 안 들기 시작했다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앞으로 국제무대의 흐름이 진행될 텐데,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이 흐름을 알고, 이제 방향을 바꾸고 있지 않습니까? 외교의 방향이나 이런 거를. 윤석열만 모르는 거예요. 윤석열은 이 상황을 모르는 거죠. 여전히 미국이 최고고 내가 미국의 형님의 그 바로 밑에 있는 넘버 3인데 알아서 모셔야지 너희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한 70% 생각한 것 같단 네. 말이죠. 근데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고 네. 앞으로도 그렇게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윤석열 외교는 그야말로 앞으로 고립 외교, 자해 외교. 로 기결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게 단순하게 부산 엑스포 뭐 유치했냐 안 했냐 이 결과가 아니네요. 외교 실패의 네, 결과가 이제 엑스포로 표출된 거예요. 의미가 있는 표로. 거네요. 네. 아니 언론에서는 오일머니 해줬다 이런 걸로 다 보도하지 않습니까? 전정부 탓이다. 전정부 탓이다 나왔더라고요. 우리도 돈 많이 썼거든요. 근데 엑스포 홍보물에서도 한국에 오면 돈 벌 기회가 있다는 식으로 홍보했어요. 네. 그리고 그 해외 순방 나와가지고 외교 회담하면은 뭐 투자하겠다, 뭐 투자하겠다고 네. 돈 엄청 쓴 거 아닙니까? 그럼요. 그리고 뭐 우리가 사우디보다 잘 살잖아요. GDP도 많은데. 그래서 돈 때문에 졌다 이렇게 하는 거는 구차한 변명이고 세계의 역사적 흐름 자체가 시대적 흐름 자체가 급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역행하는 외교를 한 대가를 치르고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원래 질문은 그거였거든요. 보고를 그러면은 왜 거짓말을 하냐는 거예요. 거짓말이 아니라 밑에 있는 애들도 그렇게 보내야 돼요. 아, 생각했나 봐. 진짜로? 아니 누가 그걸 정보를 줬을 거 아니에요. 야, 우리 70표 나와요. 그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속은 거 아닙니까? 70표를 준다고 얘기한 놈은 딸랑이겠죠, 딸랑이. 아, 그냥 그 사람은 아첨, 아부인데 실제로 믿는 사람들이 거기 요직에 다 있을 거고. 예를 들면 밑에서 누군가가 사우디가 결정적으로 우세합니다. 우리 외교 이렇게 하다가는 국제 고화 될 겁니다. 그럼 윤석열이 바로 이제 들이받았을 거 아니에요. 아하, 너 나가 이 자식아. 뭔 소리냐 이거. 죽여버리겠다. 내가 미국이 다 지켜주는 건데. 너는 형님 앞에서 그게 무슨.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주변에 붙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른 말을 하는 사람 다 떨어져요. 네. 그 옛날에 미국 심리학자들이 뭐 그걸 집단사고니 뭐니 허술을 막 했는데 그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려고 정부 내에 뭐 이제 자기네들 쪽 안에서 최고 인재들을 모아서 집단 토론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쿠바 침공하면 된다라고 나온 거예요. 어. 그래서 들어갔다가 작살났거든요. 네. 그러고 나서 나온 이론이 심리학에서 집단사고 이론이거든요. 어. 집단이 사고를 하면 더 극단적인 사고를 한다. 아. 왜곡된 사고를 한다. 약간 집단주의를 그 배격하기 위해서 네. 만들어낸 이론 같네요. 네, 느낌이. 맞아요.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걸 비판도 많이 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미국의 호종광들이 들어찬 정부에서 사람을 모아봐야 똑같은 놈들이라는 거 다. 다 똑같은 놈들. 다 똑같은 놈들이 모여서 토론하면 결론은 뻔하죠. 더 극단적으로 나올 더 극단적으로 없네요. 나올 수밖에 없죠. 호종광끼리 모이면 극단적이게 된다. 이게 더 맞는 얘기였나 당연하죠. 같네요. 거기에 뭐 예를 들면 전쟁을 반대하는 반전 어? 운동을 하던 사람들을 참여시켰다든가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머리 박고 있는 사람들은 극우 호종광들이에요 다. 극우 파시스트들. 게다가 광신적 사대주의자들이고 네. 이런 놈들이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봐야 결론이 어떻게 나와요? 결국은 70표 얻는다라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나오는 거죠. 네. 아, 이럴 수도 있겠다. 내가 70표였는데 뭔 70표야? 80표야? 아, 그렇지. 누군가 이러다가 70표까지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누군가 이제 처음에 30표 그랬는데 누가 아니야 40표야. 아니 전화라는 우리 찍게 되어 있다니까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은 막 웃으면서 만족을 보이면 이제 올라간 표가 점점. 더블로 이제 아, 자 70표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끌고 오겠네요. 에, 다음 사람은 저는 70표입니다. 이제 뭐 이러면서 70표 낙찰. 네, 아 진짜 엉망진창이네요. 이게 무슨 정보예요? 이게 그러니까 현실을 오판하고 있는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뭐 현실 오판자들, 현실 인식 불능자들이 잔뜩 모여 있는 것이 윤석열 정부입니다 지금. 그야말로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그 맞습니다. 네, 자기들끼리 동화예요. 지금 동화의 나라에 살고 있어 우리. 네, 세부수 나라 얘기죠. 네, 다음 동화 속 이야기 들려주시죠. 아, 네, 이런 일도 참 일어납니다. 김건희의 명품백 뇌물수수 사건 터졌어요. 너무 상상도 못한 일인데요. 최재형 목사가 남북관계 관련 조언을 하기 위해서 명품백을 들고 선물로 들고 찾아갔고 김건희가 그걸 거절하지 않고 받았다는 건데요. 관저 이사 때문에 돌려줄 타이밍을 못 잡았다. 반환 창구라는 곳에 지금 잘 거기 있다. 반환하려고 했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둘러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어떤 대응은 없어요. 이거 사실 되게 굉장히 심각한 사안인데요. 그냥 네. 아, 받을 만한 사람이니까 받나봐 이렇게 넘길 사안이 아니더라고요. 이거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아니 이게 대통령실이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참 힘들어요 이 사람들. 대통령실 직원들이 힘들다. 대통령실에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대통령하고 윤석열하고 김건희하고 뺏사고 치거든요. 우리도 힘들잖아요, 쫓아가기가. 네네. 뭐 나올 때마다 이슈가 터지니까. 그걸 실드 쳐야 되니까. 네 사람들은 그걸 실드를 쳐야 돼요. 네. 변명을 해야 돼요. 아니, 그걸 진짜 받았어. 아니, 그 얼마나 고역일까 싶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말이 튀어나오는 거죠. 반환창고. 네, 반환창고? 어, 그러니까 국민들을 항상 더 화나게 만드는 변명을 하잖아요. 네.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막 똑똑한 사람들도 아니고 쥐어 짜봤자 말도 안 되는 네. 변명을 하니까. 근데 문제는 그냥 안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걸 받아서 왜 보관해요? 반환 창고에다가. 그러니까요. 뭐 분실물 센터입니까? 참 말도 안 되는 변명인데 저는 반환 창고에 무엇이 있을까 매우 궁금하다. 네. 있다면 그쵸. 거기에 모든 게 다. 혹시 윤석열 정부 사람들이 다 반환 창고에 모여 있는 거 아닌가? 걔들이 회의하는. 돌려서 집무실 이걸 반환창고라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럴 수 있겠는데요. 퇴진 탄핵당하면 다 반환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그러네요. 반환창고는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은데 어쨌든 김건희가 참 재미있는 사람이다 싶습니다. 네. 안 받으면 되지. 일각에서는 이거 엄청 심각한 사안이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의 이제 무능한 걸로는 탄핵이 어려운데 이 문제로는 탄핵까지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이 사과한 것도 엑스포 사과한 것도 지금 꼬리 내리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네, 연결될 수는 있네요. 왜냐하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맞먹을 수 있는 폭발력을 가진 사건이거든요. 네, 이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네. 아직 공식적인 대응이 맞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며칠 동안 지금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요. 이거 너무 명백한 증거가 네. 딱 드러났는데도. 근데 이렇게 그냥 문구다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그러니까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오늘 줄라 그랬었다 돌려줄. 거의 그렇게 대답한 거 아닙니까? 돌려주려고 했는데 관저가 이사 가는 바람에 네. 타이밍을 못 잡았다 이 얘기를 하는데 너무 뻔뻔하게 1년 동안.
네. 그러니까 할 얘기가 정말 없고 네. 아마 분주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할 건지. 네. 그 전에 서울의 소리를 어떻게 칠 건지. 저것들을 가만 냅뒀던 내가 잘못이다. 김건희가 이렇게 땅을 치고 있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다 아실 것 같아서 요 얘기만 하려고 해요. 만나러 온 손님 앞에서 앉아있는 자세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두 다리를 이렇게 올려가지고 우리 그러니까 편하게 술 먹을 때 얘기할 때 집에서 네. 얘기하는 그런 자세거든요. 그런데 네. 자세가 황당하기도 했는데 접견 내내 가래침을 뱉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습을 보면 안경 쓰고 그냥 진짜 추리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가 자기 회사예요. 네. 출근하는 사람의 복장도 아닐 뿐더러 너무 편안하게 손님을 맞이하는 저 자세를 보시면서 좀 어떤 생각하셨는지 궁금했어요. 근데 그 가래침 뱉은 건 어떻게 알아요? 그냥 침인지 가래침인지 어떻게 알아요? 최재형 목사의 말에 의하면 네. 가래침을 여러 번 뱉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생각은 이런 거 한 번에 내고 침 뱉었다. 네. 그냥 침 뱉었으면 그냥 침이라고 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목에 힘줘가지고 악 합니다 뱉어서. 근데 어쨌든 저는 뭐 그런 생각은 듣는데요. 김건희라는 사람이 옷을 차려입는 걸 잘 못하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잘 차려입는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네, 잘 모방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막 치장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굉장히 가리려고 애를 쓰는 거. 네, 막 치장하고 화려한 거 입고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후줄근한 모습으로 이렇게 편안한 자세로 만났을까. 전 이것도 일종의 사교술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격식이 없어 보이게끔. 네, 격식이 없게. 그 편하게 돼야지. 네.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뭐 다 보여준다 난 이렇게 모든 거를. 편안하게 대한다. 일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당신 편하게 지금 대하고 있다. 다 열린 자세로 대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경계심이 풀어지는 게 있어요. 그렇잖아요. 누구 집에 놀러 갔는데 추리닝 입고 나오면 좀 경계심이 풀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드레스 입는 것보다. 그렇죠. 드레스 입고 나오면 좀 부담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경계심을 풀게 하면서 자기 쪽으로 끌어당기고 편안하게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사교수라니까 하는 의심이 좀 들고요. 다리 올리는 것도 비슷한 연장선상에서 말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그냥 너무 예의 없던데요? 예의 없지만. 그것도 전략일 수도 있다? 없던 점에서 보면은 편안하게 다가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김건희가 말하는 거 보면 반말 섞어 쓰잖아요. 네. 조금씩 조금씩. 네. 나이가 있는 사람한테. 그것도 집단에는 사교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친근감을 도모하기 위한. 물론 이제 저 같으면 기분도 나쁠 텐데 그런 사람 좀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보통 보면 오만해요. 그런 인간들이 은근히 윗사람한테도 반말을 섞었어요. 네네네. 네, 네. 근데 김건희가 약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이제 아마 저는 그 유흥 쪽에서의 문화에 영향을 받은 거 아니냐는 그치, 의심이 좀. 말투나 어법은 김건희 씨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보입니다. 네네. 의심이 좀 가죠. 근데 나름대로 그것도 사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친해지면 바로 언니 오빠 부르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그러면서 공식적인 자리하고는 달리 좀 그런 어떤 사적인 자리에서는 굉장히 그 편안하고 친근한 모습을 연출하려고 애쓴 거 아니냐. 물론 사람에 따라 좀 다른 모습을 보일 수는 있겠죠. 예를 들면 화려한 치장에 꽃방 넘어갈 사람이면 그렇게 상대했을 가능성이 있고요. 근데 최재형이라는 사람에 대해 조사를 해보니 약간 진보적 성향의 통일운동 목사다. 그러면 소탈한 연출이 오히려 잘 먹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리고 말하는 거 보면은 딱 최재형 목사 좋아할 만한 말을 많이 해요. 예를 들면 뭐 자기가 해야겠다. 독실한 기독교 집안 사람이다. 뭐 집안이. 그것도 좀 근심초문인데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맞게끔 내용도 다 구성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의식하고 이게 의식. 무의식적으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거짓말이. 맞추는 거야. 슬슬. 네. 그러면서 통일운동에 자기가 관심 있는 것처럼 남북관계. 무 관심 있어요. 들어보면 별 얘기 없거든요. 그날 처음 아마 생각해봤을걸? 남북관계라는 걸 처음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근데 최재형 목사 왔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생각이 난 거지.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어쨌든 이명수 기자가 예전에 찾아갔을 때 그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찾아갔을 때 자다가 일어나서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본인이 초대한 손님이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저때를 저렇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했었어요. 근데 최재형 목사도 이날 처음 만나는 건가? 그런 걸 그런 자리였어요. 두 번째일 거예요. 두 번째인가요? 네. 그 찾아간 게 처음에 찾아갔을 때가 처음 만나는 자리였던 거잖아요. 네, 그게 청탁하는 걸 보고 네. 충격받아서 자기가 이게 시계를 가져가 찍었다 그랬으니까 그쵸. 두 번째 만남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사전에 친분이 있거나 편안한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온다고 해서 초대를 했는데 그런 자세와 그런 정말 사실은 예의 없는 그런 손님 접대를 보고 다 누구나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사교술일 수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얘기들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네. 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선거제에 대해서도 얘기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병립형 선거제로 확정하려는 흐름이 형성되고 있다고 해요. 준연동형은 필패다. 병립형이 돼야 이긴다라는 주장들이 많은데요. 이낙연과 민주당 내 반개혁 세력들은 준연동형으로 해야 한다고 하니까 또 이 사이에서 혼란이 좀 생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병립형으로 결정할 것 같은 발언을 하기도 해서 마치 병립형은 이재명의 뜻이고 준연동형은 수박편이다 이런 프레임이 좀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 병립형으로 하면 정말 총선에서 이기는 건지 어떤 게 좋은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요. 윤석열 탄핵 정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둘 중에 좀 어떤 것이 유리한지 저는 좀 많이 헷갈리더라고요. 뭐 이거는 아직 딱 뭐가 더 유리하다라고 딱 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뭐 병립형 하면 꼭 민주당이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 준연동형 하면 또 민주당이 꼭 진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긴 한데 핵심은 어떤 선거제가 더 좋으냐 보다든 오히려 윤석열을 탄핵하는 데 있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것이 정해지면 선거제는 거기에 가장 잘 부합하는 걸 선택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에 맞게. 네. 그 만약에 민주당이 정말로 윤석열 탄핵 투쟁의 선봉에 서서 네. 여러 이제 정당이라든가 뭐 국민들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된다면은 준연동형을 해도 상관없고 병립형을 해도 상관. 병립형을 해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선거 연합을 하면 되기 때문에 윤석열 탄핵을 중심으로 연대를 하면 네.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면은 아무 상관이 없고 거꾸로 민주당이 그냥 꿀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있다. 우리 밥그릇 챙기자. 예, 뭐 그러니까 이제 시간 질질 끌다가 어차피 윤석열에 대해서 민심은 다 떠나갔으니까 시간 질질 끌다가 우리가 다수당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래 생각하면 저는 병립형이라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고 봐요. 그렇죠. 민주당이 이기는 게.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모습에 실망한 정당들이 생겨날 거 아닙니까? 네. 지금 진보 쪽에서는 선거연합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보가 과연 진보 진영에서 선거 연합을 해서 후보들을 만들고 민주당 구역에서 다 출마시킨다. 접전을 벌이기 위해서. 그랬을 때 민주당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100%. 그쵸? 왜냐하면 그 어디에 전주인가요? 네. 그 진보당 당선됐잖아요. 네. 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치열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싸우지 않는다면 병립형 한다 그래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런 거죠. 그런데 이낙연 입장에서는 당을 깨고 나가려고 했을 때 준연동형이 유리하니까 그걸 주장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소수정당한테 유리하니까. 근데 이낙연은 진짜 신당 만드나요? 뭐 현재로서는 만들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하긴 뭐 민주당 내에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니고 뭐 할 수 있는 게 많진 않잖아요. 이재명을 대표를 죽여야 네, 이낙연이 네. 살 길이 열리는데 안 죽잖아요. 안 죽어. 죽어야지 뭘 할 때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낙연 입장에서는 민주당에서는 자기 이제 앞길이 잘 안 보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저는 지금 빅픽처가 있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네. 국짐당하고 이준석 신당하고 이낙연 수박당하고 네. 빅텐트 나가서 빅텐트를 네. 만들어서 나중에 보수대연합 같은 거 만들지 않겠냐는 의심이 계속 들거든요. 또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쯤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좀 지나면 네. 그래서 그런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럴 때 이 사람들은 이제 준연동형이 유리하니까 그걸 주장하겠죠. 네. 근데 이거를 막으려고 무조건 병립형을 추구한다. 잘 싸우지 않으면서 그랬을 때 민주당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요, 별로. 그럼 민주당이 진짜 심판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심판당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이미 심판 한번 했기 때문에 네. 지금 그렇죠. 못 하는 것도 없어요. 우리가 왜 너를 찍어야 돼? 지금도 사실 지지율이 30% 40%대가 네. 나오는 건데 네. 대부분 30%대가 무당층이거든요. 네.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하시는 얘기가 민주당 당원인데 민주당 뽑으라는 얘기를 이제 못 하겠다는 거예요. 네. 왜냐면 이제 한번 크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죠. 요거를 극복하려면 민주당이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네. 선생님 말씀대로 이 제도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네요. 국민들이랑 얼마나 결합해서 국민들의 민심을 받들고 투쟁하냐 이게
핵심이 되겠네요. 그렇죠. 뭐 이 제도를 이걸 바꾸면 뭐 다 해결되고 저걸로 바꾸면 다 안 되고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얼마나 혁신하고 얼마나 잘 싸우느냐에 달려 있는 문제고 그렇게 된다면 사실 병립형을 통해서 합의를 볼 수도 있거든요. 나머지 정당들하고. 그래서 선거연합 같은 거. 반 윤석열 탄핵을 위한 선거연합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아마 폭발적인 반응이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준연동형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병립형을 해도 상관없고. 근데 그게 아닐 경우에는 어떤 선거제도를 선택하든 민주당이 고전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이 잘 싸우지 못하고 개혁도 잘 못하면서 병립형을 하면 국민들이 굉장히 크게 분노할 가능성이 있죠. 네. 왜냐하면 병립형은 양당 체제에 아무래도 유리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맨날 반사이익이나 챙겨 먹으려고 국힘당이 못하면 민주당한테 표 가고 민주당이 못하면 국힘당 찍어주고 계속 이 반복이 왔다 갔다 하는 양당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는구나. 기득권에 안주하려고 하는구나. 이런 판단이 들면 민주당이 미온적인 투쟁을 하면서 병립형을 선택했을 때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너무 투쟁을 못해가지고 혹시 그 실망하는 마음에 다음 총선 때 국힘당으로 몰빵이 될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 병립형을 주장하는 근거는 그거거든요. 이러다 국힘당의 의석을 더 많이 넣는다. 제가 계속 네. 얘기하는데요. 지금 한국의 정치에서 민심이 6대 1대 3 정도로 고착이 됐어요. 거의. 60%는 뭐냐면 윤석열 얘기만 나와도 속이 안 좋은 사람. 니글 내고. 60밖에 안 돼? 약간 이제 막 기분도 안 좋고, 막, 네. 때에 따라서는 기절도 하고 막. 60%를 강력한 반윤 세력으로 만든 게 윤석열의 최대 공이거든요. 네, 그렇죠. 이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이미 많이 네. 물을 건너갔어요. 요즘 들어서 자꾸 몸 아프신 분들 돌아보세요, 네, 한번. 네. 왜 감기가 안 떨어지냐. 네, 그렇지. 뭐 생각해봐야 돼. 그러니까 이 60%를 돌려 세우는 건 진짜 어려워요. 네. 그 얼마나 어려우냐면, 김포를 던졌잖아요. 신도시. 그 돈에 대한 욕망을 자극해도 60% 네. 가까이 반대가 네. 나와요. 아, 그러게. 딱 60%네요. 60% 정도에서. 거의 60%는 뭘 해도 싫어. 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윤점 만들어도 싫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아주 강력한 반윤석열 세력이라고 봐야 되고 30% 정도는 또 묻지마 윤. 윤이 좋은 건 아닌데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30%는 또 몰빵하는 저쪽에. 네. 그래서 63이 있고요. 네. 부동층이 한 10% 왔다 갔다 해요. 얼마 없어. 그러니까 윤석열 지지율이 네. 항상 30에서 네. 올락내를 하는 거예요. 이 10%를 얼마 당기냐. 그래서 윤석열을 반대하는 사람이 늘 60%로 고정돼 있는 네, 거거든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반밖에 안 돼요. 30%예요. 그렇죠. 대체로. 그러면 나머지 30%가 누굴 찍겠어요? 국짐 찍겠어요? 절대 안 찍죠. 절대 안 찍죠. 절대 안 찍습니다. 윤석열 싫어하는 사람들이라. 네. 오히려 이준석 신당으로 갈 가능성은 있어요. 잘못하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일부가. 일부가. 네. 왜냐하면 이준석이 윤석열을 엄청 까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거의 반윤 선봉대 네. 돌격대가 이준석이 돼버렸어요. 네, 지금. 맞아요. 아, 대학가에 이준석 그 토크쇼가 붙었더라고요. 엄청 돌아다녀요. 네. 네. 그러니까 근데 이준석. 반윤 전사처럼 행동을 한다니까 얘가. 네. 왜냐하면 그건 일단 유리하기도 하고 자기한테. 자기가 당선 시켜놓고. 윤석열을 까면 깔수록 인기가 올라가는 시절 아닙니까? 네. 게다가 또 하나는 이준석이 윤석열을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진심이야. 하면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진심일 것 같아요. 막 욕하면서 카타르시스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이준석은 지금 신났죠. 네. 완전 신났죠. 자, 그런데 그러면 이 표를 이준석한테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30%를. 근데 민주당이 잘 못하면 이 사람들이 민주당 찍지 않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그럼 이 표를 흡수할 수 있는 개혁적 정당이 나와야 된다. 민주당이 잘 못 싸울 경우.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게 같이 병행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럴 경우엔 준연동형이 더 나아요. 오히려. 이 병립형 해봤자 민주당이 못 먹을 거란 말이죠. 네. 자, 그래서 선거제도를 가지고 하나하나 부딪히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뭐 지금 더 중요한 것은 민주당이 빨리
윤석열 탄핵 투쟁에 합류하는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 60%를 다 가져가는 비법이에요, 그렇죠. 비법. 그렇죠. 그렇죠. 200석을 만들고 싶으면은 윤석열 탄핵 투쟁에 정면에 나서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거 국민들 다 만들어줄 기세예요, 지금. 60% 하면 300석에서 몇 프로입니까? 200석이잖아요. 그럼요. 아, 200석 조금 안 되는 네. 거죠? 네. 근데 국힘당의 반면 세력이 있기 때문에 넘어온다는 거죠. 네, 어쨌든. 아, 핵심은 어쨌든 항쟁입니다, 항쟁. 항쟁이 네. 있어야 총선을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네. 국민들이 싸워야 더 많은 사람들이 촛불에 들어야 이길 수 있다. 이 제도에 얽매이지 마시라는 얘기를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요즘에 진짜 유튜버들이 병립형이나 준현동이 엄청 싸우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한번 그 결을 잡고 가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국민들이 싸우는 거에 따라서 달려있는 것 같아요, 지금. 결국에는 네. 이제 그 엑스포처럼 네. 70표 얻을 거라고 착각하는 게 민주당이 네. 60표 얻을 거라고 착각하는 건데 비싸네요. 전략보다는 실제 민주당의 색깔. 아니, 그리고 민주당이 개혁을 못하고선 다수당이 되면 뭐하냐고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럼 더 분통 모면 또 분통 소리가 나요. 탄핵 못해요. 탄핵이 뭐예요? 지금 제가 볼 땐 민주당 해체예요, 그러면. 그렇죠. 지금 5년 참아가지고 꼭 참아가지고 네. 기다렸는데. 네. 이 민주당 황골 탈 때가 전제가 돼야 모든 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다 목숨 바쳐 싸워야 될 때입니다, 네. 지금.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고요. 서울의 뭐 보셨어요, 선생님? 안 봤죠. 아, 선생님 왜 안 보셨습니까? 지금 열풍인데. 아, 저는 극장에서 영화를 안 봐요. 저는 넷플릭스로만 봐요. 아, 내려올 때까지 좀 기다리시려고? 네. 아, 네. 안 보셨지만 다 아는 얘기이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어차피 역사 내용이라. 아, 이게 너무 이슈여가지고. 네, 막 이걸 보는 젊은 세대들이 12시 쿠데타는 들어는 봤는데 네. 이렇게 자세히 알게 되는 게 너무 충격적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고. 그리고 전두환이 지금 어떻게 됐는지 논문을 찾아보고 공부하는 세대가 돼버린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게 역사물이라는 게 영화는 늘 자주 있었어요. 유명한 영화들 많았는데 왜 지금 서울의 봄이 인기 있다 생각하시는지. 열풍이 생긴 이유. 박근혜 정권 때 레미제라블이 히트친 거랑 비슷해요. 기억났어요. 그렇죠. 와, 그때 정말 카타르시스가 느껴졌거든요, 거기서. 왜냐하면 그 암담한 시절에 그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네. 희망을 찾고 했던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12.12 쿠데타를 다룬 서울의 봄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낀 것은 현실이죠. 네. 옛날 일이 아니라 현실. 왜냐하면 뭐 과거 일이 아니라 군부 파쇼 독재를 다룬 과거의 영화지만 검찰 파쇼 독재가 지금 펼쳐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두환이가 군사 쿠데타 이렇게 인기했던 이제 오늘날에 오버랩 되겠죠. 계속. 네. 그래서 무슨 영화든지 간에 그 시대의 정신이라든가 시대의 민심들을 반영할 때 이 히트작이 되고 대중의 사랑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젊은이들은 역사에 대해서 뭐 새로 알게 됐다 해서 좋아할 수 있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아마 그 영화를 보면서 내내 윤석열 정부를 떠올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이다. 지금 똑같다. 쟤네들은 군복 입고 설치는 독재 깡패들이라면 지금은 법전 들고 설치는 독재 깡패들이다. 그 차이만 있지 뭐 똑같지 않습니까? 더하면 더 있지. 네. 그래서 저는 서울의 봄이 어떻게 보면 현실을 다룬 영화라고도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현실을. 네. 현실과 맞닿아 있는 거죠, 지금. 선생님 네. 보셨어요? 안 봤습니다. 아, 뭐 얘기를 못하겠어. 그 소식은 들었어요. 배우분들이 지금 사과하고 다닌다고. 네. 진짜 열받게 하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그 국방부 장관이랑 당시 행정관료들이 굉장히 무능력하게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이 지금 정부 야당 같은 거예요. 네. 민주당 같은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더 여러 가지가 다 빡치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안 보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어요. 보다가 그 뒷목 잡고 쓰러질까 네. 봐. 그래도 정의롭게 싸우는 그 당시에 사람이 있었다는 것 자체가 큰 감명을 주거든요. 그렇죠. 그런 감동이 없으면은 사실 진짜 열받아서 못 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지금 그런 사람을 필요로 하는 시대다 원하는 보니까. 것 같아요. 네. 아, 뭔가 박근혜 때 레미제라고 얘기하시니까 딱 떠오르네요. 그때 정말 그 영화가 더럽게 재미없어요, 정말. 그 3시간이 넘는데. 마지막에 그 민중의 노래를 부를 때만 재밌지. 거의 한 2시간은 졸다가 저 장발장 저 왜 저래. 저 때는 왜 훔쳐가 막 이러다가. 막 너무 도망다녀가지고 답답해서 보고 있다가 마지막에 아 희열을 느끼고 이렇게 혁명이 있었구나 이런 영화거든요. 근데 서울의 봄은 잘 만들었어요. 2시간 20분이 정말 순삭이에요, 순삭. 그래서 더 열풍이기도 해요. 감독의 네. 힘이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보셨으면 좋겠고 천만이 아니라
3천만은 찍어야. 지금 N차 보기 유행하고 있대요. N차 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년 총선 이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변에 추천도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오늘 시간이 좀 많이 흘렀는데 사운드 심리학 마지막 편 하겠습니다. 아, 마지막 편 얘기도 좀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지난주에 지난번 방송 때 사랑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마침 선생님 책을 새로 내셔가지고 그 사랑과 관련된 얘기는 다음에 아예 특집으로 하도록 하겠고요. 그 새로운 사회, 그럼 우리가 바라는 사회는 뭐냐, 요걸 중심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람은 세상을 변혁할 수 있는가라는 제목이 마지막 챕터인데요. 사람을 바꿔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세상을 먼저 바꿔야 사람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인데 이거를 사회개조, 정신개조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사회개조가 먼저여야 되나요? 정신개조가 먼저여야 되나요? 이게 이제 예전부터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정신개조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고 사회개조가 우선이라고 주장한 사람들도 있었죠. 이 일본 식민지 강점 일제 강점기를 예를 들자면 정신개조를 먼저 하자 이런 사람들은 뭘 했습니까? 민족개조론 같은 걸 주장했죠. 그렇죠. 그래서 막 교육하고 실력양성론 실력양성하고 근데 그게 해서 성공을 했습니까? 아니요, 다 탄압당했어요. 네. 만약에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이렇게 잘 되지도 않겠지만 이제 교육을 해서 민족이 개조되고 정신이 개조돼서 사람들이 다 변해가요. 그게 정권의 위협이 될 정도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싹쓸이 하겠죠. 가만 놔두겠어요. 그걸. 네. 미미할 때 힘이 미미할 때 놔두겠지만 어느 정도 위협 요소라고 느끼면 바로 탄압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공한 사례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혹시 기억나시는 사례가 있어요? 인류 역사에서 정신을 개조해서 세상을 바꾼 사례? 사람을 바꿔서. 네. 사람들, 좋은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뭐 세상을 어떤 바꾼 사회. 인간 사례. 개조, 교육 혁명 이런 걸 통해 세상을 바꾼 역사가 있냐 이거죠. 없죠. 그래서 사회 개조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제 무장 독립운동, 일본 식민지 시절에는 또는 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상해에다 임시정부 차려놓고 독립운동 하는 이런 독립운동을 추구했던 사람들은 일본이랑 한판 떠가지고 정권을 탈취하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사회개조를 우선시했던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또 어떤 점에서는 서로 밀접하게 몰려있기도 하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이 그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일단 누구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모든 아이들한테. 누가 알려는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선각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항상. 그러니까 소수가 일지라도 정신이 먼저 개조되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의식이 생기는 뭐 쉽게 하면 선각자들, 독립운동가들이겠죠. 일본 강점기로 치자면 그런 소수가 일단 정신이 개조가 되면 이 사람들이 모든 나머지 사람들을 다 정신 개조할 때까지 그거에 매달릴 거냐?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뭘 해야 되냐? 조직을 만들어야죠. 조직을. 조직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독립운동이면 독립운동 조직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에리프롬은 변혁 집단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집단을 만들어야 된다.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정당일 수도 있습니다. 전위정당. 레닌이 얘기했던 볼셰비키 같은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 우리 식으로 하면 갑오농민전쟁 때 동학 그 당 같은 거 있죠. 자,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이 세력은 정치혁명을 추진합니다. 당연히. 주장을 막 내세우죠. 갑오 때도 보면 그 동학농민군이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내세우거든요. 척양척애. 네, 신분철폐, 네. 제철폐 이런 거. 보구간미. 네. 그다음에 다른 나라의 경우에도 그런 어떤 약간 전위적인 정당들은 그런 걸 내세우죠. 뭐 생산수단의 국유화라든가 뭐 이제 사회 대개조와 네. 관련된 그런 공약들을 내세우고 정책들을 내세웁니다. 이걸 통해서 정치혁명을 추진하죠. 이 정치혁명을 추진하는 것이 쉽게 하면 정당운동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정당운동이 활성화되면서 점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쪽 사람들의 주장에 동의하게 되겠죠. 네. 그래 그런 걸 만들어보자. 신분제를 철폐해보자. 토지개혁을 하자. 이런 쪽으로. 그러면서 대중적 확산이 되기 시작하고 이 소수의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의식이 대중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고 그 힘을 기초해서 정치혁명에 성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치혁명에 성공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결국 두 가지를 손에 쥔다는 얘기예요. 정권과 생산수단을 손에 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되찾는다 혹은 일본을 몰아내고 혁명에 성공한다 그러면 일단 정권을 가져와야 되겠죠. 네네. 일본 놈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우리 손에 쥐어야 되고 또 하나는
일본 놈들이 가지고 있던 생산수단들이 있어요. 광산, 토지, 뭐 공장 이런 거. 이걸 다 또 우리가 가져와야 되잖아요. 이거를 손아귀에 쥐면 사실은 혁명이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기업화 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공기업화가 아니라 아예 국유화죠. 국유화. 네. 네. 공기업화는 뭐야? 공기업은 이제 약간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온 중간 단계의 개념이고 네. 사회주의 혁명에서는 아예 이제 국유화죠. 그리고 사회주의가 아니더라도 국유화한 경우가 많아요. 제국주의 반대해서. 지금 아프리카 쪽에서의 그 반제 쿠데타 이후에 뭐 미국이나 프랑스에게 뺏기던 우라늄 광산 같은 거 막 국유화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미 쪽에서도 그런 국유화 사례가 많이 있어요. 그렇죠. 석유 네, 자원 같은 거, 중요 자원 같은 걸 국유화하죠. 반대 세력이 갖고 있던 것을 갖고 오는 거죠. 그 제국주의자들이 갖고 있던 거를 국가가 찾아오는 거죠. 자기 국민들을 위해서. 네. 자, 그런 식으로 이제 정권과 생산수단을 장악하면 일단 정치혁명이 성공했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유리한 상황이 열리잖아요. 새로운 사회를 건설하는 데서. 왜냐하면 정권과 생산수단을 네, 자기들이 손에 쥐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 그 사회에서 새로운 개혁을 막 추진하면 정신개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체 국민들한테 거의 확산되겠죠. 그러면서 정신개조가 거의 완결되겠죠. 그래서 정신개조를 완결시키기 위해서라도 중간 단계에서 한 번은 정치혁명의 성공이 있어야 돼요. 사회적 변혁이 있어야 그렇습니다. 된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를 보더라도 항상 그런 식이었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어요. 사람들이랑 이제 세상을 어떻게 바꾸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늘 하는 얘기가 교육이 문제야. 이렇게 네, 돌아가는 네, 경우가 있거든요. 네, 네, 네. 학생 때 교육을 뭐 근현대사 교육을 안 시켜서 12.12 쿠데타를 안 가르쳐줘서 문제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언론이 문제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언론개혁이랑 교육개혁만 이뤄지면은 사회가 바뀔 것 같이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지금 이 얘기는 그걸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는 거네요. 그걸 못 바꾸죠. 네. 좋은 기자가 아무리 들어가도 네. 그 언론이 썩어 있으면 네. 안 된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정치 세력이에요. 정치 혁명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주권을 주려고 하든 아예 이제 주권을 주려고 하는 정치 세력. 그게 정당이거든요. 사실상 그걸 목적으로 하는 집단은 네. 정당이 아주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당이 출연해야 돼요. 프랑스 혁명 때도 보면 혁명파들이 정당을 만들었잖아요. 뭐 자코뱅당 뭐 이런 거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혁명을 추진해서 성공한 거고요. 또 러시아 혁명도 보면 볼셰비키를 레닌이 만들어 성공을 했고요. 각 나라마다 다 그런 정당이나 전선 같은 게 있어서 성공했지 그런 거 없이 성공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실은 정당이 만들어지는 것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인 건데 우리가 지금 정당들 하는 것을 보니까 약간 학을 띄어서 그렇지 네. 자연스럽게 삶이랑 뭔가 멀어 보여 가지고 네. 그런 거죠. 근데 정당이라는 게 정권을 잡기 위해서 네. 정치적 지향이 똑같은 사람들의 모임 같은 사람들의 모임인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 정당이라는 개념을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되게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모일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기도 하는 것 같은데. 다양하긴 그게. 하지만 네. 그 국힘에 안 들어가잖아요. 개혁적인 사람들은. 저기 민주당에 얼마 전에 네. 탈당해서 가시려고 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상민이라고. 잘못 안 이상민? 그 사람 뭐 잘못 온 거죠. 원래 거기 있었는데. 왜 여기 있었어요? 저 네. 그런 사람들이고 사실 목적이 유사하니까 당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네. 한국의 정당은 그런 뚜렷한 어떤 정책 정당의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양당 체제가 오래 지속되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긴 문제지 예를 들면 기본소득당 같은 거는 되게 뚜렷하잖아요. 그렇죠. 기본소득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만 하겠다는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럴 때 사람들 거기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기본소득을 실현하고 싶은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원래는 정당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근데 한국 정당들이 정책이 별로 없어가지고 그동안 저 당은 뭐 하는 당이지? 정의를 실현한다고 정의당은 이게 막연한 거죠. 근데 차라리 기본소득당은 화끈하지. 딱 그 뭘 할지를 드러냈으니까. 근데 다른 나라는 그렇게 정당 이름을 짓죠, 보통. 짓기도 하고 알려줘요. 아, 알려줘요. 대표적인 목표. 아, 이거 나는 우리는 이거 하러 들어가는 거다. 이거 할 거다 이거. 미국 몰아내고 뭐 예를 들어 국유화할 거고 주요 산업은 토지 개혁할 거고 이런 거를 다 제공하죠. 그래서 뭐 10대 목표, 뭐 5대 목표 이런 걸 제안해서 그걸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거예요. 그럼 국민들이 그걸 지지하면 정책이 실현될 수도 있고 힘을 선거에서 이길 수도 있고 아니면 거의 이제 항쟁으로 이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은 정책 정당 그런 어떤 정책이나 네. 목표를 표방한 정당들이 잘 등장을 못했죠. 네. 뭐 그 한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방송 편에서 여러번 다뤘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자본주의를 극복하고 건전한 사회를 건설해야 된다고 하셨는데요. 건전한 사회라는 것은 어떤 건지 우리가 만나본 적이 있는지 건전한 사회의 특징은 뭘까요? 네. 만나봤으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살죠. 네. 그렇죠. 못 만나봤죠. 아직. 어디 전 세계 어느 곳에든 존재는 하는 사회인가요 이게? 어떻게 이게 다 이걸 향해서 막 가는 거겠죠? 모두 다 네. 이쪽으로 가는 거라고 봐야 하는 되겠죠. 거겠죠? 인류가. 그래서 에리 프롬이 얘기한 개념인데요. 건전한 사회. 네, 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사람이 주인이 된 사회, 사람 중심의 사회라고 네.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이 정치, 경제를 비롯한 모든 것의 주인이 된 사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말로 되는 게 아니고요. 네. 뭐,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 진짜로 사람이 모든 것을 중심에 서야 돼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뭐가 중심입니까? 돈이 중심이죠. 그렇잖아요. 누구나 알잖아요. 네. 돈이나 이윤이 중심이니까 사람이 먼저다 이런 구호가 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그러네요. 사람이 먼저 있었으면 그 구호가 왜 나와요? 구호가 없어야 되는구나. 뒤에 있으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나온 거죠. 그러네요. 근데 진짜 사람이 먼저인 사회. 사람 중심의 사회. 그러니까 정치의 주인도 사람. 그것도 사람이라 할 땐 개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국민 전체. 국민이 정권의 주인이 되고 국민이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고 우리나라 땅 같은 경우 해도 지금 극소수에게 네. 편중돼 있습니다. 이것도 국민들이 다 찾아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은 그런 식으로 모든 분야에서의 주인이 전체 사람, 국민이 된 사회를 이제 건전한 사회라고 에리 프롬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양심적인 사람이 가장 높은 평가를 해서 받는 사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누가 제일 높은 평가를 받습니까? 돈 많은 사람. 사람, 성공한 사람. 왜 성공도 돈이니까. 네. 예쁜 사람. 왜 예쁘면 돈 되니까. 그러니까 돈이 핵심이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 많으면 찬양받고 숭배를 받아요.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양심적인 사람, 즉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공익적인 인간이 존경받는 사회, 높게 평가받는 사회. 이게 원래 맞는 거죠. 네, 건전하네요. 인간의 가치는 이거에 의해서 평가가 돼야 되니까 네. 이제 그런 사회. 그다음에 공동체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일치하는 사회. 이게 어려워요. 이게 되려면 평등이 실현돼야 됩니다. 네. 평등이 실현돼야 공동체 이익과 개인 이익이 일치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장사를 해가지고 300만 원을 벌었단 말이에요. 근데 불평등해요. 제가 주인이고 두 분이 노예예요. 그러면 제가 280만 원 가지고 10만 원씩 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공동체 이익이 개인 이익과 일치합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불일치하잖아요. 네. 그럼 평등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두 분이 저를 협박해서 같이 공동주인이 됐어요. 노예의 신분에 탈출해서. 네. 300 벌면 100씩 나눠가져요. 네. 그러면 어때요? 공동체 이익과 개인 이익은 일치하죠. 네. 자,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니까 사회가 평등해지고 격차가 없어지고 뭐 완전히 똑같아 져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이 국가가 잘 되면 우리 다 잘 되는구나. 적어도 먹고 사는 문제나 돈 때문에 처벌받지 않는 거. 그런 식으로. 네. 그, 뭐, 지금, 1인당 GDP가 2만 불에 3만 불로 뛰었잖아요, 한국이. 늘 저희 삶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 어떻게 뭐, 지갑 사정, 주머니 사정이 좀 나아지셨나요? 그러니까요. 3만 불 되니까? 우리 더 힘들어졌어요. 일반 국민들한테 와닿지도 않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즉, 국가 이익이 개인 이익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불평등하니까. 그래서 이게 해결돼야 된다. 이게 일치하는 사회가 돼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가 돼서 뭉칠 거 아닙니까? 네. 형제가 돼서. 마지막으로는 모든 사람이 개성화된 사회, 완전한 사회적 존재가 된 사회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진짜로 완전히 평등해지고 모두가 주인이 된 사회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어요. 우선 자기 재능이 꽃피어날 수 있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겠죠. 네. 지금은 한국 사회는 자기 재능에 맞는 일을 하거나 적성에 맞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돈 되는 일을 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의사 되는 사람들이 뭐 다 적성에 맞아서 의사합니까? 그러니까요. 돈 되니까 하죠. 정치인들은 정치가 적성에 맞아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 되니까 하지. 그러면 이거는 개인의 개성을 말살하는 거죠. 개인의 개성이 꽃피어나려면 사람들이 자기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사회가 돼야 됩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개성이 살아나고 잠재력이 충분히 실현되니까. 이걸 뭐 서구 심리학 기준으로 얘기하면 뭐 자아실현. 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는데 에리 프롬은
완전히 평등한 사회 그리고 화목한 사회가 됐을 때 사람들의 개성이 충분히 실현될 수 있다. 보편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네. 요건 뭐 요 정도 얘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집단적이고 건강한 문화생활이 보장되는 사회가 된다. 오, 이건 굉장히 반박이 거셀 것 같은데요. 꼭 집단적이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에리프롬은 그런 비유도 했어요. 집단 문화가 없는 사회는 후진적인 사회고 오. 집단 문화가 있는 사회가 선진적인 사회라고 얘기했습니다. 오. 무슨 뜻이냐. 그런 기준으로 보면 차라리 원시부적이 더 선진적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노래방을 갔는데 한 사람이 노래를 불러요. 네. 그러니까 다 싫어요. 막 귀 막고. 네. 짜증나. 아우, 저런 노래를 부르고 있어. 윤석열이 막 노래 부르는 그런 느낌이네요. 무슨 노래인지도 모르겠고, 듣기도 싫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사람이 그럼 또 나머지가 막 귀 막아요. 네. 그럼 노래방에 왜 같이 가요? 그러게. 따로 가지. 그러네요. 근데 노래방 가서 한 명이 부르면 다 따라 부르고 박수 치고 좋아해. 이거는 뭐예요? 사람들이. 심리가 비슷하다는 얘기잖아요. 전자는 사람들이 다 욕망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심리도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개인화돼서. 그러니까 극단적인 개인주의 사회가 되면 집단 문화가 없어져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왜 집단 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만약에 사회가 평등하고 화목해져서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 공동체의 이익을 중시하는 쪽으로 뭉치기 시작하면 마음이 비슷해져요. 그렇잖아요. 목표도 똑같고 지향도 똑같아지니까. 그러면 집단 문화가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한국 옛날로 치면 노동가요 같은 거고요. 일할 때 힘을 합쳐서 같이 일할 때 하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네네네. 마음이 통하니까 같이 부를 수 있거든요. 한 명이 부르면 막 옆에 사람을 몽둥이로 막 때리고 이러면. 그렇죠. 농활 가면 많이 부르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집단 노동 속에서도 집단 문화가 나왔고 또 강강술래 같이 즐길 때에도 집단 문화가 나왔죠. 또 80년대 학생운동, 90년대 또 뭐 운동의 학생운동 때도 폭발적으로 집단 문화가 나왔죠. 네. 그래서 심지어는 노래방에 침투하기까지 한 아침 이슬이라든가 친구 이런 게 막 들어가서 노래방 기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게 사회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근데 왜 그런 집단 문화가 있었냐? 마음이 하나였던 거예요. 같이 공유하는 정서가 있었군요. 공유하는 정서가 있었던 거죠. 딱 그 얘기하면 다 눈물 짓고 흘리고 광주 얘기하면 다 가슴 아파하고 군부독재 타도하면 다 피가 끓고 이런 집단적인 심리의 일치가 있었기 때문에 집단 문화가 자연히 탄생한 거거든요. 자, 이렇게 본다면 집단 문화가 없는 사회는 어떤 사회란 얘기입니까? 모두가 개인화돼서 홀로 고립돼서 살아가는 사회란 뜻이죠. 그런 근데, 사회는 근데 존재하지 않겠네요. 지금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뭐 극심하냐 아니냐지. 네. 다 모두 다 개인적인 문화 활동만 하는 사회가 있을 수가 없네요. 있을 수가 없고 그런 사회 붕괴하죠. 그러니까. 네, 그런 사회에서 예술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이 안 봐. 아니 봐도 이해를 못 하겠는데. 자기만 해. 네, 자기는 야 아름답다 그랬는데 그게 뭐냐 저게. 뭐 이런. 간혹 현대 미술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보면 더 이해가 안 되는. 그렇죠. 그런 게 있어요. 네. 그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네. 공감을 전혀 받지 못하는 그런 건 뭐 예술이에요. 그냥 자기 혼자 취미생활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이 집단적인 문화가 있어야 그 사회가 건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에리프롬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그 사람들이 통합되어 있고 하나로 뭉쳐져 있고 화목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집단 문화가 없는 사회는 불행한 사회죠. 사실상. 네. 알겠습니다. 건전한 사회에 대한 얘기를 좀 했고요. 이걸 다 뭐 실현되면은 진짜 건강한 사회가 되겠네요. 책에서 이런 사회를 인본주의적 사회주의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셨는데. 제가 한 게 아니라 에리프롬이. 예, 아, 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인본주의적 사회주의. 휴머니즘. 휴머니스틱. 네. 소셜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내용이 재밌더라고요. 사회주의 하면 사람들은 실패한 체제다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사회주의에 대해서 일단 잘 몰라요. 뭔지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망한 거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이 사회주의는 왜 실패했는지 그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어요? 자, 인류가 역사적으로 쭉 장구한 시간을 살아오면서 지배와 착취에서 벗어나서 일반 보통 사람들이 국가의 주인이 된 경우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네. 노예제 시대 때는 노예주들의 지배를 받았고요. 봉건제 시대 때는 지주, 귀족 계급의 지배를 받았죠. 자본주의 시대에는 자본가들의 지배를 받고 살아갑니다. 평등하게 살아갔던 적이 없어요. 근데 사회주의는 역사상 처음으로 그걸 다 없애고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꿨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랬죠. 사회주의 이전 사회는 전사다. 프리히스토리다. 인류에게 있어서는. 불행한 시대니까. 사회주의부터 진정한 역사, 히스토리가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시작이다. 네, 이게 역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프리히스토리 전사와 역사로 나눴어요. 자, 근데 문제는 과거의 사회들은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살아온 거 아니에요, 그렇게. 수천, 수만 년 동안. 근데 사회주의는 목적의식적으로 처음으로 건설하려고 시도한 사회거든요. 그 전까지 사회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만든 사회는 하나도 없어요. 자연스럽게 흘러온 사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거예요, 그냥. 자본주의를 만들겠다, 목적을 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 봉건체제가 무너지면서 자연히 자본주의가 나온 거고, 자본주의가 뭐 또 살다 보니까 또 이렇게 이렇게 흘러온 거고, 이랬다면 사회주의는 아예 시작부터 이상 사회에 대한 그림을 그려놓고 시도를 한 거죠. 그런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첫 실험이거든요. 인류 역사상 첫 실험. 이제 그런 점에서 사회주의 사회는 인류 역사에 등장했던 나머지 사회하고 좀 다르다. 그러다 보니까 이 실험을 각 나라들이 시작한 거죠. 러시아에서 레닌이 시작했고 중국에서 모택동, 뭐 쿠바에서 카스트로 뭐 이렇게 전 세계에서 사회주의 실험이 시작됐는데 소련이 망한 게 91년이거든요. 러시아 혁명이 성공한 건 1917년입니다. 그럼 몇 년입니까? 70년 정도 돼요. 제가 산수가 안 돼요. 74년. 74년. 그러니까 70년 정도, 70년 정도 실험한 거예요. 네. 그 역사가 짧다고 봐야죠. 뭐, 예를 들면 자본주의만 해도 역사가 얼마나 길어요. 그쵸. 중세 시대가 무너진 뒤부터 따지면 몇 세기는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회주의는 지금 잠깐 아이디어가 나와서 해보고. 실험을 시작했는데 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얘기예요. 네. 최대 길게 실험했다고 친 게 이제 소련이라고 쳐도 70년 정도 실험하다가 문 닫은 거거든요. 뭐 이런 점에서 보면 사회주의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뭐 완전히 시도해서 실패했다는 적은 없고 이건 잘못된 거다 이런 결론을 낼 수 없는 내기는 시기상조다. 네. 왜냐하면 시작도 제대로 안 해보고 지금 얘기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 실패한 사회주의가 있었다면 이제 대표적인 게 소련식 사회주의입니다. 소련 사회주의가 실패한 이유는 에리프롬이 여러 차례에 걸쳐 비판을 했었죠. 우선 그 소련에서 그런 얘기를 한 지도자가 있었어요. 후르쇼프라고. 자본주의 사회의 목표는 한 사람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라면 사회주의 사회의 목표는 모두가 배부르게 먹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주의 목표를 잘못 이해한 거예요. 물질적 풍요라고. 그걸 듣고 에리프롬이 그럼 사회주의 목표가 다 모두가 돼지가 되자는 뜻이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너희 소련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사회적 존재가 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보면 또 모두가 화목하게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건전한 사회를 만드는 게 목표가 돼야지 그게 사회주의 목표이지 어떻게 물질적 풍요가 사회주의 목표가 될 수 있냐 그건 수단이지. 근데 그때도 지향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 건전한 예를 들면 건전한 사회의 상 같은 게 사회주의 이후의 세상에 대한 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대략 몇 가지밖에 없었어요. 아, 구체적이지 않았던 거죠? 네. 왜냐하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일단 혁명을 하는 게 그렇죠. 문제였겠네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를 타도하고 혹은 이제 중세 봉건 짜르 체제를 타도하고 뭐 일체 국가의 생산수단은 다 국유화하고 주권은 백성들한테 네. 보통 이제 러시아는 소비에트라 그랬죠. 네. 그거를 노동자, 농민, 병사들한테 돌려주고 주권은. 그래서 소비에트 정권을 만들고 다 구결을 한 거예요. 거기까지는 플랜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사회를 건설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될지. 아, 그건 없었어요. 운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건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전 사회의 그렇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전이 물질적인 거였기 때문에 네. 그것을 해결을 했는데 그 다음 지향점에 대해서. 네, 수는 뚜렷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제 여러 나라에서 시도를 하면서 우여곡절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혁명까지 그 가는 과정은 모든 나라가 다 비슷했나 보네요. 그다음에 그 이후에 건설하는 방식은 네. 다 달랐던 거예요. 그때부터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제 망한 데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소련은 전형돼서 유지되는 데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소련은 뭐가 문제였냐면 어느 정도 혁명이 성공한 직후에 생산력이 급격하게 뛰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농노로 살고 맨날 채찍질을 당하고 무시당하고 살다가 국가의 주인이 됐으니까 뭐 생산력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했죠. 미국을 금방 따라잡을 정도였잖아요. 후진국이었던 러시아가. 그러다 보니까 좀 안일해진 게 있는 거죠. 아 이제 다 잘 될 거야. 이제 나치도 물리쳤고 이제 잘 될 일만 남았어. 그래서 안일해지면서
수정주의로 갑니다. 제국주의하고 타협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미국도 그렇게 악한 나라가 아닐 거야. 이제 착한 제국주의 뭐 이제 이런 얘기. 그거죠? 네? 이제 겁을 먹은 것도 있고 약간 미국의 공작이 넘어갔겠죠. 사상적으로 변질한 측면도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좀 복잡한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소련이 그러면서 지도부 자체가 수정주의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제국주의하고 타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인간개조도 등한시합니다. 사상개조나 인간개조를 굉장히 등한시해요. 이걸 에리 프롬이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었죠. 네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사람이 하는 건데 사람이 움직이는 사회인데 정신을 개조하는 걸 안 하면 즉 인간을 개조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게 발전하냐. 그랬더니 소련이 선택한 방법은 자본주의적 방법을 쓰면 되지. 돈을 많이 주는 물질적 자극으로. 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사람들이 다시 자본주의화 되고. 네, 자본주의화 되고 개인주의화 되기 시작하고. 아하. 거기에 서구 문화가 막 침투하고 관료주의는 심해지고. 네. 당도 왜냐하면 그 당시 공산당 소련 공산당이 사상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소련이 이제 약간씩 흔들흔들하다가 결국 무너진 거예요. 특히 하나의 중요한 조건은 오늘날의 그 1917년 이후의 사회주의 실험은 다 제국주의의 간섭과 방해를 받았다는 거죠. 아주 심한 정도로. 소련도 처음에 혁명을 성공했을 때 제국주의 국가들이 백군을 만들어서 내전을 만들어서 전쟁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간섭을 했어요. 뒤엎으려고. 그런 식으로 그 나라가 사회주의 혁명을 하면 아 그래 너희도 그걸 선택했어? 그렇게 해봐. 이렇게 놔두지 않았어요. 네. 방해를 계속. 방해를 하고 망하게 하고 전복시키려고 했죠. 근데 그걸 잘 못하면 예를 들면 칠레는 아엔다라는 사람이 합법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사회주의자인데 대통령이 당선됐거든요. 그러자 미국이 배후에서 공작을 해가지고 쿠데타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엔데가 대통령궁에서 기관총 쏟아 죽었거든요. 쿠데타군에 저항하다가 이게 12.12 같은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엔데가 그 당시에 그냥 제국주의자들이 놔뒀다면 네, 그대로 좀 뒀다면. 뒀다면 실험을 했겠죠. 네. 또 칠레에 맞는 사회주의를 실험했겠죠.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사회주의니 뭐 쿠바의 사회주의니 각 국가마다 사회주의 실험을 계속 하고 있던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네.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 나라도 있고 실패한 나라도 있고 또 지금 새롭게 도전한 나라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이 실험은 한동안 계속되지 않겠냐 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체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계속 실험이 되겠네요. 일단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되거든요. 생산수단의 독점 문제는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지금 빈부격차가 너무너무 심한데 뭐 예를 들면 그거죠. 제가 빌게이츠보다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빌게이츠와의 격차가 좁혀지질 않아요. 아무래도.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생산수단이 없어. 생산수단이 없어. 내가. 나는 생산수단을 가지지 않고 이제 빌게이츠 자본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어. 이 격차를 좁힐 수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슈퍼리치 몇 명 200명도 안 되는 슈퍼리치가 전 세계 부의 뭐 5, 60%를 가지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 생산수단의 개인화 사유화 문제는 사실상 사회주의가 아니라도 이건 풀어야 됩니다. 네. 그럼 결국에는 불평등이 심화될 거고 그럼 또 저항이 일어날 거고 네네. 어차피 이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네요. 자본주의의 문제점이랑 사회주의 실험에 관련해서는 다음에 한번 또 좀 시간을 내서 다뤄보면 좋겠네요. 오늘 원래 사실 이 질문에 이 정도로 요약 발제하는 거는 선생님밖에 없을 거예요. 진짜 대박이십니다. 질문을 해놓고도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실까 제가 궁금했거든요. 근데 엄청나시네요. 예. 마무리하자면 정리하자면 사회주의는 실험 중이다. 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요거는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건전한 사회 너무 궁금하고 만들고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어떤 걸 좀 먼저 하면 이 건전한 사회에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한국 사람들이 새로운 세상 미래로 나가는 데서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주저하는 게 뭘까요? 방해하는 요인이. 분단. 네, 분단을 하겠죠. 늘 분단 주장 중입니다. 네. 저는 크게 두 가지 꼽고 싶고 봐요. 난 한국만 친다면. 차별. 이기주의와 무력감이에요. 아, 다 틀렸어. 이렇게 맨날 공부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이기주의와 무력감.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 보세요라고 하는데, 당장 그 사람을 꼬셔요. 너 내가 이방시켜줄게. 아, 제가 이거 얘기라는 건 녹두꽃을 얼마 전에 봤더니. 네, 거기서 이제 그런 게 나와요. 이방이 나와요. 네, 이방을 시켜준 거예요. 네. 아, 그러면 이제 넘어가잖아요. 네. 뭐, 아니면 너 집값 올려줄게. 그러니까 각자 이기주의를 추구하는 사회는 개혁될 수가 없잖아요. 네. 모든 사람이 자기 욕망을 쫓기 때문에 이익과.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개혁을 방해하는 첫째 가는 요소로 전 이기주의를 꼽고 싶어요. 각자가 이기적인 삶을 사는 거. 이런 사람들은 사회를 바꾸고 싶은 의지도 없고 목표도 뚜렷하지 않고 사회 관심조차 별로 없습니다.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에만 관심이 있지. 그래서 이기주의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새로운 미래, 건전한 네. 사회로 갈 수 없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 극복해야 될 건 무력감이죠. 무력감을 극복하지 못하면 무슨 얘기 열심히 있죠. 떨면 그래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 건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세상을 만들 거야. 꿈 같은 소리 하지 말아. 다 이게 무력감 때문에 오는 태도거든요. 패배주의 이런 거. 이 두 가지를 협파해야 돼요. 그럼 이거 두 가지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장 먼저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 기본소득입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네. 자, 기본소득을 시작하게 되면 생존 불안이 크게 약화되겠죠. 일단. 그 다음에 고립, 존중 불안도 상당 부분 약화돼요. 이건 제가 지금 글 써서 어디 이제 또 좋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두 가지가 약화되면 이기주의가 결정적으로 약화됩니다. 즉, 그쵸. 한국 사람들이 이기주의자가 된 것은 이기주의자가 너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기적인 삶이 뭐가 좋습니까? 불행하고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생존 불안에 시달려 보니까 굶어 죽기 싫어서 이기주의자가 된 거고. 그렇게 안 살면 먹고 살 수가 없어. 먹고 살 수가 없어서. 또 무시당할까 봐. 그게 너무 괴로워서 무시당하는 삶이. 그래서 이기주의적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약화시키면 되는데 생존 불안이 특히 더 중요해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먹고 사는 문제. 여기서 다 이기주의자가 됐기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면 한국 사람들이 이기주의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럼 기본소득이 최고잖아요. 네. 딱 봐도. 그래서 기본소득을 하면 그게 좋고 또 하나는 기본소득을 실시하면 공동의 목표가 생기잖아요. 즉 각자 도생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운명을 개척하던 그런 사이비 생존철학 반인간적 생존철학이 아니라 함께 힘을 합쳐서 세상을 바꿈으로써 모두가 잘 살 수 있다는 이런 의식의 전환 깨달음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서서히. 그래서 사람들이 야 그러면 나 혼자 검투사가 돼서 미친 듯이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라 서로 사이좋게 위해주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세상도 가능하겠네 하면서 연대하기 시작하고 뭉치기 시작하겠죠. 즉 무력감에서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다는 겁니다. 무력감은 고립되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힘을 합치기 시작하면 무력감에서 벗어나죠.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렇게 두 가지의 결정적인 어떤 전환점을 열어줄 수 있는 게 기본소득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본소득이 최우선적이다. 다른 과제 이전에 일단 기본소득을 해야 된다. 기본소득을 하고 나서 하나하나 개혁과제들을 실행한다면 좀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봅니다. 네. 좋습니다. 선생님 거의 기본소득당이시네요? 네. 거의. 저는 그래도, 당정은 없으시지만 네. 마음은 기본소득당에 가 계신데. 네. 이건 꾸준히 기본소득당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주장하셨던 네. 거의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론의 토대십니다. 네. 지금 기본소득에. 네. 이재명 대표가 기본소득 주장할 때도 굉장히 상당히 영향을 많이 주셨던 분이기도 하고 요거를 거의 시초나 다름없으셨어요. 그때 처음에 그 얘기 들었던 게 저 기억이 나거든요. 저게 무슨 얘기인지 돈을 다 뿌린다고? 그게 뭔 말이지? 했는데 점점 기본소득이 이루어지면 어떤 영향이 생길 것인지 그 얘기가 너무너무 설득력 있게 다가오더라고요. 그걸 확인한 게 예전에 그 재난지원금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확인한 거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정말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싸우는 심리학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기나긴 시간이었죠. 심리학책을 가장한 철학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속으셨죠? 그래서 우리 사회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찾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을 이해하셨다면 앞으로 김태형 선생님 책 들 이야기 훨씬 더 좋아지실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요 책을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도 많이 구매하셔서 읽어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정리를 해놓으시고 저희가 방송하면서 그 궁금증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미칠 것 같은 고민과 사연들을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격주에 한번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메일로 고민 사연 보내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